나의 소중한 손자에게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너에게 알려줄 생각이다. 너의 직감을 믿고 차례대로 편지를 읽어나가렴. 결단에는 재능도 돈도 시간도 전혀 필요 없단다. 믿지 못하겠지만 결단을 내리는 순간 미래는 탄생한다. 결단을 내린 순간 현재와 미래가 접속하는 회로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어. 그 미래는 시간이 지나면서 너가 있는 곳으로 다가올 거다. 반대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내 인생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만약 그렇다면 인생은 딱 결단을 내린 만큼 재밌어지겠지. 그러니까 일, 사는 곳, 배우자라는 중요한 일부터 시작해 레스토랑의 메뉴나 휴가지처럼 지극히 평범한 일까지 적극적으로 결정하는 버릇을 들이길 바란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좋아. 무언가를 하자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문이 열리거든. 이 세상에는 너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세계가 존재한단다. 내 인생은 재미있는 우연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어. 그 놀라움이란 너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란다. 내 인생에는 왜 그런 우연과 놀라움이 일어났을까? 그건 내가 항상 적극적으로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란다. 결단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낸다. 이 말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현실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다. 너는 많은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구나. 스스로 결정해서 인생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첫째, 가족의 돈을 받는 것. 둘째, 돈이 돈을 버는 것. 셋째, 자신의 재능을 살려 일하는 것. 이 세 가지란다. 첫 번째 방법처럼 가족의 돈을 받아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자신의 그릇보다 큰 돈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돈을 날릴 확률이 꽤 크지. 또한 그런 부류의 사람은 스스로 돈 버는 힘이 없기 때문에 돈을 잃지 않으려고 모험도 하지 않아.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돈이 생기면 두 번째 방법인 돈이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해지지.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 돈을 부풀리는 방법이 바로 이 두 번째 방법이란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일상적으로 일할 필요가 없게 되지. 하지만 보통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인 자신의 능력을 살려서 돈 버는 방법밖에 없단다. 자신에게 자산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없으면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지. 그래서 팔 것은 재능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누구나 하는 일을 하며 부자가 될 수 없지. 즉, 타고난 재능을 잘 발견하고 사용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이것은 대기업에 다녀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란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 가장 좋은 재능으로 승부를 봐야 해. 나는 지금까지 자신의 세 번째나 네 번째 재능으로 성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단다. 너가 밤잠 잊어가며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너도 찰리 채플린을 알 거다. 천재 코미디언이자 희극왕으로 불린 사람이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해 가난하게 자란 채플린은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무성영화의 스타가 됐어. 채플린은 영화 속에서 이런 명대사를 남겼단다. 인생은 무섭지만 않으면 매우 훌륭한 것이다. 인생에 필요한 것, 그것은 용기와 상상력, 그리고 약간의 돈이다. 끝으로 이것을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성공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단다. 도전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 상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언제 어디서나 너를 응원하마. 너의 할아버지가.